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월드 블리츠 챔피언십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5라운드에서 이제 프랑스의 맥심 베시얼 라그라브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또 속기 플레이에 능하고 굉장히 또 공격적인 선수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칼슨이 이번 경기에서는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자, 경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일단 D4로 시작을 했고요. 자, D5로 바로 중앙을 받아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칸디네비안 베리에이션이 그 디펜스라 그래서 자, 빠르게 일단은 중앙 폰을 교환을 하고 자, 흑의 킹이 퀸이 이렇게 빠르게 나옵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를 하면서 자, 퀸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한 수를 벌었죠.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상대 중앙을 빠르게 반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점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퀸이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한 수를 이제 소모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이제 뭐 흑이 뭐 엄청 불리하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보통 이제 퀸이 갈수 있는 칸이 A5 아니면 D8 아니면 D6 요세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D6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D4로 중앙을 일단 백이 차지를 하고요. 자, 나이트 전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C6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폰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일단 만들어 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비숍이 지금 나올 수 있는 대각선을 잡아놓고, 자, 근데 이제 흑은 먼저 요 대각선, 긴 대각선을 일단 잡을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숍을 요긴 대각선에 일단 배치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요쪽, 그러니까 C5나 요쪽 지금 퀸사이드 쪽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이트가 나오고요. 자, 나이트 전개하면서 얘를 일단 압박을 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두 개로 공격을 했죠. 자, 나이트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자, 퀸을 일단은 공격을 했고 퀸이 뒤쪽으로 숨죠. 자, 비숍 전개하고요. 자, 서로 간에 이제 캐슬링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여기서 지금 B5로 자, 상대 나이트를 먼저 쫓아내죠. 나이트가 이제 도망을 가고 이제 그 다음에 캐슬링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의 의도는 이제 칼슨의 의도는 명확해졌어요. 자, 비숍이 지금 이제 긴 대각선을 잡았으니까 자, 요거를 이용해서 자, 이쪽 퀸사이드 쪽을 일단 압박을 조금 더 하겠다. 라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요 밝은색 비숍도 여차하면은 이렇게 킹사이드 쪽도 이제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왜냐면은 초반에 이 폰을 교환을 하면서 백이 어느 정도 중앙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중앙을 일단 반격하기보다는 이렇게 사이드로 상대를 일단 압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비숍이 나와서 요 대각선을 일단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위협이죠? 지금 얘가 나이트가 다음 수에 한 번, 예를 들면 백이 한번더할수 있다 그러면 나이트로 얘를 잡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핀에 걸려서 이제 룩이 잡히니까요. 자, 그러니까 비숍으로 수비를 하죠. 그럼 이제 잡으면 여기 지금 비숍이 이제 잘 버티고 있죠. 자, 나이트가 중앙으로 나오고요. 자, 룩을 일단 중앙으로 끌어옵니다. 자, 이 대각선은 아무래도 룩한테 별로 이제 기쁜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해서 이제 중앙도 반격을 또 준비를 하죠. 자, 룩이 중앙으로 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퀸 사이드가 조금 더 이제 준비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나이트가 별로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죠. 왜냐면 지금 이쪽은 다 막혀 있고, 자, 룩을 막기도 싫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고, 이쪽 구석으로 가는 것도 별로 좋은 수는 아니니까. 자, 그럼 방법이 있죠? 자신이 잡고 있는 나이트의 자리를 뺏으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반칙이니까, 얘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먼저 한 수를 벌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제 중앙을 잡죠. 자,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중요한 점이, 여기서 칼슨이 나이트로 잡으면서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비숍으로 잡았단 말이죠. 자, 이제 어떤 의도냐면, 나이트가 지금 쓸모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쓸모가 있냐. 얘가 지금 요 C5 전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차하면 E5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나이트가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F6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지금 좀더 좋은 역할을 수행을 할 거다라는 일단은 이제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칼슨이 엔드게임을 구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종반전을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비숍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중앙으로 넘어오고요. 자, 칼슨이 아니나 다를까 C5로 일단은 이쪽 진출을 합니다. 자, 요 비숍을 잡아내고요. 자, 이제 나이트가 넘어오죠. 자, 일단 칼슨이 만들고 싶었던 게 결국은 요 상대 중앙을 일단 압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이트와 비숍 싸움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이제 이 밝은색 비숍까지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기는 핀에 걸렸죠? 자, 그러니까 상대 중앙을 압박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나이트와 비숍 싸움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금 이따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를 수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교환해내서 폰 구조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폰이 지금 얘가 고립된 폰이죠? 지금 주위에서 지켜줄 수 있는 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 자신도 약점이지만, 그 앞에 있는 칸이 약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차지하느냐? 당연히 나이트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겁니다. 자, 룩을 일단 수비해놓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넘어오죠.
자, 그러면 이 나이트는 지금 밝은색 칸에 있으니까 이 비숍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요 비숍을 잘 보시면 얘는 어떻게 보면 폰이죠? 그러니까 폰과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상대 이제 어두운 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나이트라든지 퀸이 일단 건재한 상황에서 요쪽 공격은 사실 이제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일단 비숍이 올라가서 지금 룩을 쫓아내고요. 룩이 오픈파일 잡고 서로 간에 일단 하나씩 교환을 합니다. 자, 근데 흑이 이렇게 한 수를 벌면서 자, 퀸을 공격하면서 이제 오픈파일을 다시 잡아버리죠. 그리고 지금 퀸이 이렇게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침투를 할 준비를 하니까 이 침투를 허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백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격을 하죠. 자, 퀸이 넘어오면서 자, 이쪽 나이트를 지금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퀸이 이쪽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을 일단 수비를 먼저 해놓고 왜냐면은 지금 흑도 요 어두운 칸들이 지금 퀸이 이쪽 킹사이드로 넘어온 순간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 체크메이트를 노릴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부터 여기 있는 지금 E7 폰을 이제 전진시켜가지고 수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흑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 폰을 일단은 요 나이트의 위치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요 어두운 칸들이 굉장히 또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상대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내주죠.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여기다 붙잡아 둔 겁니다. 그리고 F6를 통해서 이제 상대 비숍의 움직임을 요 폰으로서 제한을 하는 거죠. 자, 룩이 와서 일단은 요 C파일을 일단은 다시 한번 쫓아냅니다. 왜냐면 비숍이 지금 잘 지키고 있죠. 자, 이쪽 넘어오고요. 룩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쪽 뒤쪽에 있는 이제 보통은 이제 폰 구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폰들을 공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자, 킹으로 와서 수비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지금 상대 이제 킹을 압박을 조금 더 하려고 준비를 하죠. 자, 퀸이 이제 넘어와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에 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H 파일이 열리니까 그러면 이제 퀸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좀 이제 부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퀸을 교환하자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이트가 상대 비숍보다 훨씬 지금 좋은 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룩과 퀸을 전부 다 교환하는 거는 이거는 흑이 바라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일단 교환을 하자고 요청을 하죠. 자, 일단 폰을 교환하고요. 근데 백 입장에서도 상대한테 더블 폰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퀸 교환을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일단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한테 잡고 내가 더블 폰 생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마땅히 어디 갈수 있는 곳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퀸 교환을 하죠. 그리고 상대가 지금 이쪽 C파일을 잡고 지금 침투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룩까지 교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칼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목표를 달성을 했죠.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피스를 봤을 때 나이트가 지금 비숍보다 좋은 상황이고 일단 더블 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상대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얘만 잘 따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흑이 이기는 그림이죠. 자, 킹이 이제 서로 간에 킹이 이제 전투에 참여를 하죠. 이렇게 이제 엔딩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 킹이 서로 간에 이제 공격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이트가 요 킹한테 요 자리를 내주고요. 자, 요 폰을 공격하니까 일단 수비해놓고, 자, 킹이 이제 요 폰을 이제 압박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를 통해서 자, 상대 약점을 공략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폰만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폰 숫자에서 5대 4 싸움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흑이 조금 더 경기를 잡아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비숍으로 수비를 하고요. 자, 요 비숍을 쫓아내기 위해서 폰으로 공격하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당장 잡게 되면은 상대한테 지금 폰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요 폰을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진을 해서 상대한테 더블 폰을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잡힐 거라면 상대 폰 구조를 이제 망가뜨려 놓고서는 일단 전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 폰을 따내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흑이 어느 정도 찬스가 있기는 한데 백이 수비를 잘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뭔가 더 뚫고 들어갈 만한 곳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공격 받았으니까 뒤로 빠지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일단은 조금 더뭐 나이트를 움직여 가면서 왜냐면 나이트가 밝은색 칸으로만 이동을 하면은 사실 요 비숍이 뭔가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쪽 앞쪽 칸을 잡는다거나 뭔가 할 수는 있었는데 칼슨이 일단 나이트를 여기 C5로 이동을 해요.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맥심 선수가 요 나이트를 잡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폰 엔딩으로 넘어갔습니다. 폰 엔딩에서는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일단 킹 포지션. 킹이 누가 조금 더 좋은 활동적인 위치에 있느냐? 자, 흑이죠. 지금 얘는 세 번째 칸에 있고 얘는 지금 이쪽에서 다섯 번,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 있으니까 흑이 조금 더 이제 좋은 위치, 킹 포지션을 잡고 있고 그두 번째로 누구 폰이 조금 더 전진이 되어 있느냐? 자, 흑이죠. 흑이 지금 벌써
여기가 벌써 다섯 번째, 자기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올라와 있고, 베개폰들은 뒤쪽에 일단 박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폰 구조가 누가 줘도 좋으냐. 흑이죠, 이것도. 왜냐면 지금 100은 더블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 다음 수에 100이 여기서 이제 딱 B3를 닫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요, 이 장막을 뭔가 흙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여긴 지금 폰으로 잡고 있고요. 킹이 왔다 갔다만 하면은 요 두 칸을 지금 뚫을 수가 없어요. 자, 킹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고 이제 멀리 돌아가는 거는 크게 위험이 되는 게 이제 100이 오히려 반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지금 넘어갈 수가 없고, 결국 그렇기 위해서는 이 폰을 전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상대가 더블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흑한테는 이점인데, 이제 더블폰이 사라지게 되죠. 자, 서로 간에 교환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폰 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폰이 전진하고요. 자, 여기서 폰 구조 딱 닫히고 나서 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100도 전진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흑도 전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포지션을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폰이 서로 간에 이쪽 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일단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만약에 여기서 백이 실수를 해서 한 칸 뒤로 무른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제 침투를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폰을 잡아낼 거고, 이제 패스트 폰을 만들어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흑이 예를 들면 실수를 해서 이제 뒤쪽으로 빠져버린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이 침투를 시작을 하겠죠. 뭐 이렇게 침투할 수가 있죠. 근데 서로 간에 이제 내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서로가 일단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칼슨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엔딩, 그러니까 종반전 계획을 정말 좀 치밀하게 세워서 이제 유리한 엔딩까지 들어오는 갔는데, 거기서 일단은 상대가 수비를 잘 하면서 일단은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라운드 경기는 살펴봤고요. 자, 스탠딩이 14라운드까지가 딱 이랬어요. 칼슨이 0.5점 차로 일단 앞서고 있었는데, 자, 15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일단 히카루 선수한테 일단은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일단 히카루 선수가 15라운드 승리를 했고, 칼슨이 비기면서 서로 일단 12점으로 동률을 이루게 됐고, 지금 12점인데 이제 타이브레이크에서 히카루 선수가 이제 조금 앞서 나가게 일단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히카루 선수와 또 이제 칼슨 선수와의 이제 그 순위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해지고 있고, 또 지금 뒤에 보면은 이제 두고프 선수나 크렘닉 선수가 이제 1점 차로 또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 6라운드가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경기가 또 진행될지 굉장히 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5라운드 경기는 마무리하고 16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